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입니다. 이번에는 MCU 시리즈 15편 나가겠습니다. Guardians of the Galaxy 2. Except maybe her. 가디언스 오브 더 갤럭시는 반다이에서 나왔던 제품이 몇 가지 있는데 저는 또 이번엔 반다이 제품을 구하지 않고 마블 레전드 제품을 몇 가지 구했습니다. 이 외에도 더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디언스 오브 더 갤럭시 2는요 한국 시간 기준 2017년 5월 3일에 개봉했습니다. 273만 명이 관람을 했고요. 가오갤 2는 기본적으로 약간 가족애를 좀 많이 그린 영화예요. 스타로드와 에고, 가모라와 네뷸라, 그루트와 로켓, 욘두 우톤다의 엄청난 또 애정이 나오죠. 너무나 매력적인 영화였습니다. 네, 이 스타로드는 이제 숏 자켓을 입고 있습니다. 크게 바뀐 점은 없는데 안에 티가 바뀌었어요. 무슨 글자가 써있는 티를 입고 있고 헤드기어의 색깔이 좀 바뀌었고요. 무기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언마스크 헤드는 확실히 다릅니다.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역시 헤드부터 봐야겠죠. 헤드 보십시오. 헤드 1편에 비해서 상당한 퀄리티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아주 떡상이었어. 떡상. 뭐 일단 조형도 좋고요. 도색도 미스가 없이 이 실버랑 골드랑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이쪽 이 눈에 이제 빨간색이 정말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고요. 마스크에 있는 이런 몰드까지도 굉장히 세세한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마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묘사를 해줬어요. 여기 애교머리, 애교머리. 뒤통수를 봐도 그렇고요. 어우, 굉장한 발전입니다. 뭐 자켓도 나쁘지 않아요. 뭐 이게 가죽 질감의 자켓인데 질감 잘 표현되어 있고 여기 역시 몰드, 카라 이런 것까지 굉장한 퀄리티로 올라갔습니다. 뭐 이중관절 잘 움직이고 손도 총을 지를 수 있게끔 잘 됐고 총도 사실 도색이 훨씬 좋아졌어요. 조형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도색이 그지 같으면 퀄리티 낮아 보이거든요. 얘는 정말 도색이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진작 좀 이렇게 해주지. 이 도료가 뭐 1편 때 없었을 거야? 가슴에 글씨가 써져 있는 티로 갈아입었어요. 바지는 조금 상체에 비해서 조금 부실하긴 해요. 검은색은 아니고 굉장히 진한 갈색인데요. 주름 같은 건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아, 여기에다가 총을 걸어주는 건가? 안 걸리던데. 이쪽에 보면 뭐 엉덩이 조형도 돼 있고 관절이 보입니다. 역시 무릎 쪽은 이제 이중관절. 어? 부츠가 돌아간다. 네, 부츠가 돌아갑니다. 장단지 허벅지 쪽도 돌아가는데 부츠도 돌아가네요. 아, 흉부 쪽도 절개돼서 이렇게 구부릴 수 있고요. 허리도 돌아가는 관절입니다. 발도 똑같아요. 발 뭐 잘 꺾이고 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자립시키기에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포징하기에도 조금 더 자연스러운 포징이 나오고요. 자, 언마스크 헤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언마스크 헤드예요. 피터 퀸. 자, 1편 때의 헤드보다 상당히 올라간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편 때의 헤드는 그냥 쭉 색깔 칠해버리고 끝났는데 얘는 이렇게 수염이 난 그 텍스처를 얼굴의 질감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때 머리 굉장히 소두에다가 숱이 많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얼굴이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요. 곱슬머리 표현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언마스크 헤드 한번 갈아 껴볼게요. 언마스크 헤드를 끼고 이렇게 약 걸어가는 그런 포즈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얘는 돌리지 않을 거예요. 돌려서 보면은 100% 자빠질 것 같아요. 워낙 조형이 괜찮고 도색도 깔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거나 전시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로드 피터 퀼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어지는 건 또 피터 퀼 스타로드인데요. 이거 롱코트 버전입니다. 여기에는 헤드기어 쓴 헤드가 없고 그냥 롱코트에 목도리하고 언마스크 헤드만 들어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BAF가 바로 멘티스였는데 아직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BAF 중에 하나죠. 빨리 열어볼게요. 예,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손에 뭐 하나 쥐고 있죠. 저거 카세트예요. 카세트. 그 1편의 카세트보다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지게 조형을 해놨네요. 아, 저러면 좀 곤란한데 이거. 아무튼 뭐 이거 자체는 큰 문제는 없고요. 크게 다른 거 없고 목도리를 하고 있다는 거. 롱코트를 입었는데 롱코트가 디자인이 확실히 달라요. 숏코트와 확실하게 다르고 롱코트 안에 있는 티의 색깔이 좀 다릅니다. 바지와 부츠 색깔도 좀 다르더라고요. 짜잔. 일단 뭐 자켓의 색깔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바지의 색깔과 부츠의 색깔이 분명히 똑같... 아, 다른 건가? 갈아입은 건가? 이쪽이 좀 더 밝은 선명한 갈색과 검정색 부츠입니다.
얘는 조금 흐릿한 갈색과 검정색 부츠입니다. 티 색깔이 얘는 회색에 가까운 색깔이고 훨씬 진하잖아. 저는 이 의도를 모르겠어요. 언마스크 헤드입니다. 근데 표정이 달라요. 자켓 하나 바꾼 거. 그리고 게다가 헤드 기어 쓴 헤드도 없고 추가 손파츠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데 표정까지 똑같으면 짜증나는데 다행히 얘는 살짝 전문용어지만 살짝 쪼개고 있어요. 가동성 거의 그냥 포기해야죠. 얘는 그냥 세워놔야 돼. 왜냐면 코트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코트가 뭐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연질이긴 하지만 얘 뭐 이렇게 뒤집어 까가지고 이렇게 놓을 수도 없지. 이렇게 놓는다고 해도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요거는 요런 구색으로 그냥 하나 갖고 있다는 거. 멘티스를 만들기 위해서 너는 반드시 필요했었어.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스타로드 피터 킬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어지는 것도 우리 빼놓을 수 없는 친구죠. 그루트와 로켓 라쿤입니다. 안에 이게 많이 비어있는데 이게 BAF 멘티스의 바디가 들어있어가지고요. 이쪽에 좀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어있고요. 네, 이렇게 박스 아트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네, 뒤에 보면은 이렇게 제품들 사진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켓 라쿤 보겠습니다. 와, 정말 잘 나왔습니다. 진짜 잘 나왔어요. 아, 그리고 너무나 좋은 건 관절이 제대로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액션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전에 나왔었던 가오갤 그 1편을 참고하시면요. 하체는 뭐 거의 움직이지 않게 고정이었거든요. 너무 슬펐는데 이거는 뭐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관절 다 있고요. 입 벌린 헤드와 입 담은 헤드. 헤드가 두 개를 넣어줬어요. 1편에서 자기를 희생해서 멤버들을 구했던 그루트가 아기 그루트가 돼가지고 나오는데 네, 그 그루트 또한 함께 동봉이 돼가지고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헤드 봅시다. 헤드. 이야, 헤드 정말 잘 나왔죠. 이빨, 잇몸. 동물들이 화가 나거나 경계하거나 승질이 났을 때 잇몸을 보이면서 이빨을 보이거든요. 네, 그런 표현 너무 잘 돼 있고요. 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눈동자, 이 도색까지도 아주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가동이요? 목가동? 목가동 되지요. 그리고 슈트 아주 표현 잘 되어 있고요. 조형도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또 절개해가지고 관절을 만들어줬어요. 물론 앞뒤는 움직이지 않지만 자, 팔 이렇게 움직이고요. 위로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관절이 있어요. 근데 여기만 꺾이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핀으로 꽂혀있기 때문에 요렇게 꺾입니다.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네, 그리고 이 작은 손에 권총을 쥐어줄 수 있어요. 아, 이거 핏이 아주 끝내줍니다. 딱 맞게 쥐고 있어요. 예, 총도 이 웨더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럴싸하지요. 아주 좋습니다. 이 반대팔도 마찬가지고요. 양손에 총을 쥐고 있는데 총이 달라요. 얘는 총구가 좀 휘었네. 네, 그 다음에 고관절도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얘도 허벅지가 갈라져가지고 여기가 움직여요. 포징하기 진짜 대박입니다. 무릎도 관절을 만들어줬습니다. 발도 작지만 움직입니다. 꼬리가 이 감동이었던 건 제가 쑥쑥 빠져가지고 맨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이게 빠져요. 빠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핀으로 고정하고 축을 만들어줘가지고 이게 움직일 수가 있어. 이야. 또 다른 헤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을 담은 건데 입을 다물었지만 이빨이 보이는. 근데 영화에서도 보잖아요. 거의 이빨이 보입니다. 얘기하거나 아니면 뭔가 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로켓 라쿤의 성격 그대로 반영된 기본적인 얼굴도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라데이션 들어가면서 색깔 바뀌는 거 기가 막히죠? 로켓 라쿤이었어요. 네, 아기 그루트입니다. 라바저의 옷을 입고 있는 아기 그루트. 엉뚱하기 짝이 없는 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우리 그루트. 너무 예쁘죠? 조금 안타까운 게 얘가 눈 도색을 보시면 이 눈동자, 이 까만자가 좀 작아요. 근데 사실 영화를 보면 까만자가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얘가 조금 잘못 보면 호러야. 이 제가 엄지손가락인데 오, 굉장히 크기가 작습니다. 옆쪽에 금장, 뒤쪽에 몰드. 와, 이게 다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헤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게 웨더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저 눈이 조금 오 이거 호러잖아요. 머리통에 여기 나이트에 이렇게 돌아가듯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센스 봐. 여기 끝에 초록색으로 싹 올라오는 거 해준 거. 가동되는 포인트는 없지만 손, 발 조형 대충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잘 해줬습니다. 우리 라바저를 입은 아기 그루트였습니다. 네, 이어지는 제품 가모라입니다. 가모라. 와, 여러분 진짜 대박이 뭐냐면요. 1편 가모라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2편 가모라가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진짜. 네뷸라랑 같이. 자, 일단 가모라 먼저 빨리 보겠습니다. 네, 가모라입니다. 어우, 너무 잘 나왔죠? 그냥 얼핏 봐도 너무 잘 나왔어요. 가오겔 2 버전의 가모라가 정말 잘 나왔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일단 포징이 굉장히 마음에 들게 나왔기 때문에 요 상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어디죠? 영화 피규어 헤드다. 야, 이게 3D 프린팅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이 눈에 화장한 거라던가 이런 문양 있죠. 오, 대박입니다. 머리 스타일도 너무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뭐 그라데이션은 그전에도 자연스럽긴 했지만 가동성도 이전에 목에 그냥 볼 조인트가 따로 있지 않고 목 자체에다 머리를 얹는 시기였는데 지금 목 조인트가 여기 안에 따로 있어요. 목의 가동성이 이렇게 편안하게
좀 자연스럽게 포징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팔 가동성 이중관절은 아니지만 잘 꺾이고요. 칼 표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칼도 뭐 지난 1편 버전도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런 코스튬의 질감이라든가 주름의 표현. 우선 갑주가 아니고 그냥 옷이기 때문에 주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벨트들, 뭐 총도 나쁘지 않아요. 로켓 라쿤의 향기가 듬뿍 나는 총의 모양 좋습니다. 힐이 그냥 붙여져 있는 게 아니라 영화의 고증을 또 따라하다 보니까 구멍을 내줬어요. 야, 이런 거는 또 칭찬할만 하죠. 하지만 뭐 바지가 워낙 단조롭다 보니까 밑에 쪽에는 그냥 검은색, 여기는 남색으로 그냥 처리해 준 거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그런대로 뭐 이런데 은색이라도 좀 버클을 좀 칠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옷을 들춰봐도 이 안쪽에도 별 무리 없이 조형이라던가 도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파츠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뭐냐면 칼이 접혔을 때예요. 여기 수납이 돼요. 수납 고정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또 깨알 같은 디테일 아주 칭찬할 만합니다. 그모라. 네, 또 이어서 볼 것은 바로 우리 네뷸라 츤데레의 동생이죠. 네뷸라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모라의 동생 네뷸라입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노스가 데리고 와서 딸을 삼아버렸던 두 자매인데요. 그래서 인피니티 워를 보면은 네뷸라를 또 아끼는 가모라의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네뷸라 엄청 잘 나왔습니다. 역시 와, 이 가오겔2에서는 버릴 피규어가 없어요. 너무나 잘 나왔던 그런 아주 라인 자체가 명품인데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헤드 보십시오. 이야, 요 디테일, 이런 몰드 같은 거, 패널 라인까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눈동자가 되게 크거든요. 네, 그것도 너무 표현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팔다리가 엄청 길어요, 배우가. 근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피규어도 팔다리가 정말 미친 듯이 길어요, 진짜. 이게 와, 무슨 허수아비 같아. 미안. 조형도 그렇고, 특히 도색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본 요거 사출색에다 위에 도색한 걸 텐데, 유광으로도 도색해주고, 요런 데 보면은 은색 포크를 그대로 재현해줬어요. 하, 이 기계팔,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가동성은 여타 다른 여성 피규어,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옷에도 텍스처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좀 신경을 더 써줬어요. 바지를. 네, 이런 디테일들을 엄청 신경 써줬어요. 밑에 또 바지거든요. 옷이라서 부츠 쪽에 좀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네. 그리고 얘 좀 특이한 점이요. 여기 관절이 엄청 커요. 이게 이 동그란 게 다 관절이야. 움직일 때 조금 힘을 줘야 되긴 하지만 좀 다른 것보다는 낙지가 되거나 불안한 요소는 조금 덜합니다. 발이 생각보다 커가지고 자립 잘 됩니다. 특히 관절이 배 쪽과 아랫배 쪽이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허리 쪽에도 이렇게 절개가 돼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요. 이 가슴 쪽도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포징 잡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네뷸라 또 대박 파츠가 하나 있죠. 야, 바로 요거. 네뷸라 왼손 파츠예요. 이 손 파츠가 교환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 엔드게임 그 트레일러에 봐도 이게 나오죠, 그죠? 손에다 연결해가지고 토니 스타크랑 뭐 만들고 있는 거. 그걸 또 재현할 수 있는 팔이 있어요. 아, 너무나 잘 나왔고 기가 막히게 마음에 드는 네뷸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BAF 바로 맨티스입니다. 얼떨떨한 그 이미지로 나와가지고 정말 웃기고 능력치도 굉장히 좀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또 드렉스와의도 케미가 엄청났죠. 코믹 케미가.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맨티스. 이야, 뭐 그렇게 특이할 만한 무슨 옷이라던가 뭐 이렇게 갑주가 있거나 뭐 무기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나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지금 이것도 프리미엄이 엄청날 거예요. 일단 얼굴 매우 닮았습니다, 배우랑. 네, 그리고 거의 까만자밖에 안 보이는데 그냥 되게 손쉽게 그냥 칠해버렸어요. 다행인 거는 이게 도색이 삐져나가지고 눈동자가 딴 데가 있거나 눈썹이 이상하게 가 있는 게 많은데 저는 다행히 양품인 것 같아요. 머리 모양 너무 똑같이 잘 나왔고요. 옷의 도색도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살짝 메탈릭하게 되어 있고 뭐 요런 데 사출색이긴 하지만 검은색 가죽 재질의 느낌 그대로 잘 내주었고요. 기타 뭐 다른 가동성은 여성 피규어 똑같습니다. 요런 디테일들 상당합니다. 텍스처도 이게 연질이라서 움직이긴 하지만 멘티스가 엄청난 포징을 할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바지도 요런 데 이제 녹색 부분들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중관절, 팔은 이중관절이 아니고 발 요게를 랭클 부츠인데 그런 것도 또 표현을 잘 해줬어요. 근데 여기는 발목이 요렇게 돌아가. 이게 너무 좋아요. 발목이 여기가 돌아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돌아가요. 발이 이 가동성도 괜찮고 접지도 좋고 그렇습니다. 단 다리가 이제 밑에 쪽이 좀 얇아가지고 계속 세워놓을 경우에는 이렇게 휘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 자, 멘티스였습니다.
지금까지 마블 레전드에서 나왔던 가디언스 오브 더 갤럭시 2의 피규어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디언스 오브 더 갤럭시 2의 반다이 제품들도 있긴 한데 저는 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마블 레전드 중에서도 드렉스와 욘두는 없어요. 제가 구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구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또 까먹고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구하려고 하니까 지금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아 좀 넘사벽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1편에 드렉스를 지금 잠깐 DP해놨는데요. 가오겔의 팬이라면 가오겔 2를 꼭 구해야 됩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어지는 게 또 인피니티 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컬렉팅을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 거고요. 늘 즐겁고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타임W였습니다.